감자 캔 자리에 이제 옥수수만 남았죠. 옥수수는 이제 한달 후쯤이면 또 이건 옥수수가 또 찰옥수수라서 이렇게 따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라고 있네요. 이 붉은 흙인데 지금 퇴비를 줘서 감자 캐고 난 뒤에 아직 이제 풀도 정리도 안 했고 그냥 그 상태예요. 섞어 심었죠. 감자하고 옥수수 같이 섞어서 자랐는데 이 감자 심었던 자리가 빨갛게 돼 있죠. 이제 여기다는 좀 이따가 이제 고구마, 꿀고구마, 자색 고구마를 심을 거예요. 옥수수가 감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혼자서 바람이 이렇게 움직이네요. 여기가 옥수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에요. 감자도 다섯 줄이고 옥수수도 찰옥수수예요. 다섯 줄. 여기는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캤죠. 그좀 지금 감자 캐기는 조금 빠른데 감자를 이렇게 오래 두면은 둘수록 도둑을 많이 맞아요. 그 사람들도 기다리나 봐요. 감자가 밑이 들기를. 그 감자가 다들 때쯤 기다리면은 우리는 하나도 못 먹어요. 다 캐가고. 빨간 흙이 그대로 감자 캔 자리가 비어 있네요. 실은 잔잔한 것이 더 굵어지려면은 한뭐 열흘이나 한 보름 정도 더 둬야 되는데 계속 파가니까 그냥 우선 더 이상 도둑 안 맞으려고 파버린 거죠. 옥수수가 이제 감자가 떠난 자리에 혼자 있네요. 이제 여기다가는 자색 고구마를 갖다가 여기다가 모종을 갖다가 비 오는 날 심을 거예요. 여기는 내가 삼기도 하는데요. 여기 저쪽까지 우리 땅인데 지금 저기는 바다가 보이죠? 저기는 바다가 보여요. 바다가 또 음반 호수처럼 보여요. 바다가 보이는데 감나무가 있고 이제 내려가야겠네요. 기도 끝났으니까. 참 그래도 올해는 작년에는 두줄 심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일곱 줄을 심었기 때문에 한30% 도둑 맞고도 우리 이제 먹을 것은 건졌어요. 그 대신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가 그냥 손으로 그냥 파가지고 괭이로 파가지고 이게 사람 기계로 한게 아니라 사람이 파서 심은 거니까.